자, 이번에는 502번으로 갈게요. 502번. 오른쪽 그림과 참 모서리 길이가 사루트 2인 정사면체 해서 AB, CD의 중점의 길이를 PQ라고 했어요. PQ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럼 얘는 일단 이런 도형 문제는요, 그림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얘가 이게 정사면체인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의 중점, 얘의 중점 이렇게 돼 있고, 중점을 이렇게 쭉 연결하는 거야. 중점을 이렇게 연결했다. 그럼 중점을 연결한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여기 삼각형의 밑면의 중점이고, 이 삼각형의 아니 이 어떤 삼각형을 그려야 될까? 얘는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얘는요, 삼각형을요, 여기서 요 점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그지? 그럼 이 노란색 선은 구분이 잘안 되네. 이 선은 여기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고요. 또 여기 밑면의 높이가 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과 얘네들은 지금 이등변이죠? 같은 변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요 삼각형이 새로 만들어지고 얘는 정삼각형이 아니야. 이등변 삼각형은 돼. 그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그러니까 여기 직각으로 만나겠지? 높이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삼변 길이를 몇이라고 했지? 사루트이라고 했어요. 얘가 사루트이야. 그럼 여기 몇? 길이가 몇일까요? 봐봐. 여기 절반으로 자른 얘는 몇이야? 이만큼. 정사면체지? 다 정사각형이에요. 얘가 사루트이야. 한 변의 길이가 사루트이야. 여기가. 그럼 여기도 사루트이잖아. 그죠? 정사면체 아니야? 네, 정사면체야. 한 변의 길이가 사루트이잖아요. AD가. 그럼 얘도 CD도 사루트이야. 이해돼요? 이거 잘안 돼? 다시 정사면체 문제 잘 읽어봐. 정사면체라는 것은 모든 변의 길이 같은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사루트이 그럼 여긴 몇이야? 절반? 2루트이. 살짝 뭔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 아, 그래? 그리고 그럼 얘가 직각삼각형이죠? 그래서 여기 X친 요 노란색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4루트2의 제곱 마이너스 2루트2의 제곱은 우리가 이 노란색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해도 되고, 1대 루트3이니까 여기다가 루트3을 곱하면 2루트6의 제곱,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2루트6이야. 요 변의 길이는 2루트6. 얘도 2루트6. 그렇게 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요 변의 길이는 몇이야? 2루트2. 그래서 2루트6의 제곱 마이너스 2루트2의 제곱은 우리가 원하는 요 길이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루트6, 이건 제곱이니까 합차보다는 그냥 계산하는 게더 빠르겠네요. 2인 4, 6에 24. 2인 4, 2, 8. 이렇게 되니까 얘는 16. 그래서 x의 제곱이니까 x는 4.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4다. 오.